자, 224페이지부터 지역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문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지역권은. 일단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목적이 지상권과 다르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고, 만약 을이 갑의 땅을 통행하기 위해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갑의 땅을 통행하게 됐다면, 이걸 우리가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편익을 받는 유역지는 한필지 토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편을 주는 승역지는 한필지 토지의 일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땅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으면, 병이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요 갑의 땅은 승역지고 병의 땅은 뭐가 되겠어요? 요역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하고 있지 않죠. 여기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모두 다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역권의 비한정성이라고 하고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요 그림에 보시면 을이 갑의 토지 현재 이미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도 병도 중복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배타성이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니까 지역권 함께 땅을 쓰게 된다.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요역지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죠.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죠? 을이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라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지역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불가분성입니다. 지역권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다시 말하면, 취득이나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소멸과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하면 된다는 것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나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다시 말하면 부종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토지 일부를 위한이라는 말은 요역지를 말하는데, 요역지는 뭐 해야 돼요? 한필지 토지여야 하므로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5번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다음은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인접해야 되고요. 지역권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 답은 4번이죠. 전자뿐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후자는 지역권은 인접성이 요구된다. X 앞뒤가 뭐죠? D 바뀌어 있으니까 답은 4번이죠. 3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1번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므로 1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상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지역권은 독립한 한 개 물권으로서 요역자 분리에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줄할 수 있다. X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고요.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점. 다시 말하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한 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요역지죠. 4번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뒤바뀌어 있고 5번인데 지역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총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독립된 물권이므로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5번 보시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의 완성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도 지역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역권 취득 시 완성 효과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전원이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5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지역권은 지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지류가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2번 지역권이 유상인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5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의 편익을 받는 사람이므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지역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8번이죠. 그렇죠? 참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인데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다음 한번 재미로 한번 볼까요? 아래는 지역권에 관한 교수와 학생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옳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것은 교수, 지역권은 토지 임차권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학생,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토지의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용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의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용성이라고 했죠. 그죠? 함께 땅을 쓰는 권리죠. 따라서 가는 맞네요. 교수, 지역권은 시효취득도 가능한가?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취득시효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역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점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죠. 다시 말하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라면 지역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추가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이나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 개설 안 되면 인정 안 되고요. 땅 속에 있다는 말은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개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지역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맞네요. 그다음 교수, 지역권은 요역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성립하는가 물어봤는데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만약에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인역권이라고 해요. 학생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자의 곤충체비나 화가의 회화 제작과 같은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X죠. 왜냐하면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이니까. 근데 얘는 좀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동물학자가 곤충 채집은 안 하죠. 그죠? 곤충학자가 곤충 채집하지 않나요? 아무튼 X고. 교수, 지역권에 대하여도 부정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죠. 주된 권리가 아니라 종된 권리므로 부정성, 수반성 인정되는데 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하에 이전하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이게 조심할 게 뭐냐? 말 조심하시는데 지역권만 분리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유권만 분리양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소유권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X죠. 교수, 지역권은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있거든요. 4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가와 나에서 1번이 답이죠. 9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취지와 다른 것은이죠. 자, 요겁니다.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일반 공중이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하여 20년 이상의 경우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X죠.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취득시할 수 없고요. 뭐가 필요하죠?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실제로 통로 개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로로서 도로로서의 기본 시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수도 시설이나 또는 포장 등을 하라는 얘기죠. 답은 5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세권이 나옵니다. 오늘 분위기상 유치권은 못할 것 같죠. 그죠? 원래 저번 주에 유치권도 하고 저당권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우 우리 시간이 금방 가죠. 큰일 났네. 최근에 유치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 보통 전세권은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단 전세권이 뭐냐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다만 이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뭐가요? 전세권이 성립되고요.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가 되죠? 임차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설정등기라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하고요. 임도받고 점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용도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 소멸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 두 가지죠. 첫째,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반환을 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목적물을 먼저 반환해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이죠.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인데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최단기간이 문제인데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되기 위해선 1년 미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약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유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법정갱신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매수인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유효를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인정이 되고요.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 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지상권과 다른 점은 이러한 자유를 특약으로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에 양도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금지시킬 수가 없었는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대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한 전세금 증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택임대차 마찬가지로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 번 올렸다면 1년 이내에는 또 하지 못한다. 1년에 한 번씩만 증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250페이지 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전세권은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맞죠?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3번 전세권에 관해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될 것이고요. 4번 전세권은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X죠. 전세권의 개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으니까 건물에다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에 관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맞죠? 전세권도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뭐 개념이고 2번 전세권은 그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맞죠?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시킬 수가 있고요. 3번 종래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에 대한 맞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서양에는 없습니다.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5번 보시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요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2번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자, 왜냐하면 우측에 308조가 있잖아요.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고요. 근데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또는 전전세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면 임차인인 병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우측에 법점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률이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병 임차인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요 을의 입장에선 이것이 뭐예요? 불가항력인 거죠. 그죠? 이때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진다는 얘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것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 아닌 거죠. 전전세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을의 입장에서 뭐인 거예요? 불가항력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가항력인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뭐예요? 불가항력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공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요. 별도로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을이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은 그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을이 피해를 보나요? 안 봐요. 어차피 을은 병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이나 전전세금은 을도 뭐죠? 받아두고 있는 상태니까 까이면 을도 뭐예요? 까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평을 두기 위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지 불가항력이라 그래서 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재지변을 말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5번을 보시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명백히 뭐죠? 맞는 지문인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뭐가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이해하시면 뭐죠? 완전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까지 이해하시면 아마 제 설명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죠?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4번 질문 또 나왔죠? 볼까요? 4번. 전전세 이후 목적물이 전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전세권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불가항력은 사후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라면 위험 부담의 범위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결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 맞는 질문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저자분이 자꾸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그 법조문의 불가항력을 앞에 나와 있는 전전세 또는 임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란 말을 지금 오해하셨기 때문에 계속 뭐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불가항력인 사유로 멸실됐다면 전세권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전세권과 부동산 임대차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거는 뭐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죠.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임차권자에 달리 필요비 상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용익물권,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지역권자도 뭐는 청구하지 못합니까? 필요비 상환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기출문제인데 요거죠. 전세금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4번이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돼요. 전세권자가 아직 인도받지 않았고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뭐 하는 거죠? 성립되는 거거든요.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니라 맞는 질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전세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왜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1번 전세권 설정자가 이를 면제하면 전세금의 지급 없이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문들은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사항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자 첫째 전세권은 최장기간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 읽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이제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몇 년이 보장이 되죠? 1년이 보장되므로 읽어보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전세권에 관한 뭐죠? 법정갱신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되니까 읽어보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 전세권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전전세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자동 갱신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8번입니다.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또는 건물의 전세권에 합의 갱신이 없는 경우 하나에 인정된다. X죠. 자, 법정 갱신은 뭐만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뭐에는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 또는 건물의 전세권에서 뭐죠? 토지가 들어가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4번과 5번이죠. 자, 4번. 법정 갱신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번.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후 몇 개월이 경과하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9번입니다.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금에 관하여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죠. 2번, 을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등기가 필요 없다. X입니다.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3번, 을은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 전세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없다. X죠. 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죠. 4번, 을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는 일반적인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다르다. 자,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만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몇 년이 보장이 돼요? 1년이 보장되니까 다르죠. 딱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물론 뭐가 되겠습니까? 상속이 되겠죠. 따라서 5번, 을이 사망한 후에 전세권은 상속되지 않고 당연히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자, 전세권의 경우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지상권은 뭐예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돼. 전세권자는 법정 지상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뭐가 있냐면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도 누구한테 돌려받냐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아요. 전 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주의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1번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을 보시면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도 우선변제권이 있죠.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결국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배당 순위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됩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당권자와 우열은 배당순위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설정 시기에 따라 우선 변제 순위,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말은 뭐 틀었게 어렵게 썼을 뿐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뭐 의미 없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시면 건물의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 건물의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더불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이게 참 이게 이런 질문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건물의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 건물의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더불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요. 일단 교재가 뭐 지문이 1층과 2층이 구분 건물이란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인 거죠.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무엇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저당권이고요. 2순위가 전세권이고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자 지금 경매가 됐는데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세권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이것도 물론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지문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X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1순위가 전세권이고요. 이 두 번째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당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이 저당권보다 빠른 전세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얘보다 늦으면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느 경우로 생각하더라도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전세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거든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건물의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는 경우 건물의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더불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질문은 명백히 뭐인 것으로 보입니까? X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뭔가 예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번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라도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상기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타당하지 않은 질문에서 우측에 뭐죠? 판례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계, 자동채권, 수동채권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 제 12번 문제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는데 이거는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거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죠?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환가됨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3번인데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근데 유익비는 증가액과 지출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데 항상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소유자겠죠. 돌려받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질문은 X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저런 생각을 해보죠. 자,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어요. 이런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건물을 뭐죠? 축조하고라는 말은 을이 갑의 땅에다가 지상권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뭐가 설정되냐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그렇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이때 이 건물 전세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자동으로 뭐하게 되어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X.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뭐로 바뀝니까?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죠. 2번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X.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신 전세금은 누구한테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루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조심할 것은 제가 뭐라느냐면 갑 가 을이 임의로 지상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지 지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경우 2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므로 이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 저당권 모두 소멸하고요. 배당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전전세가 난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물론 전전세를 하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고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어차피 병도 뭐요? 전세권자거든요. 따라서 전전세권자도 전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 전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나 전세권자에 달리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 전전세권자가 자신이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는 경우에는요. 얘가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누구 집이 경매가 되냐면 갑의 집이 경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이므로 경매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신이 전전세금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였다. 그 을의 동의 없이 병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어요. 정당한가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는 말은 전세권자가 임대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적법하고요. 따라서 병이 주택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뭐가 되냐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갑의 병에 대한 미등기 전세 설정은 을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임대하고자 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측에 18번은 1번이 답인데 한번 풀어보시죠.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 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의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인 누구에게요? 병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넘기셔서 5번. 이 경우 전세금 채권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갑과 을 사이에 남게 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답이 1번이죠. 요거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고 가름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1번입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료로 멸실하더라도 전세권은 변동이 없다. X입니다.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 X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죠.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 소멸사유가 된다. X입니다. 임차권의 해지 통고사이 소멸사유가 되지만 전세권에서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위 사의 경우 전세권 일정한 기간이 경과로 소멸된다. X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이유로 소멸할 청구하는 경우는 바로 전세권이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돼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담보 물건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길게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근데 지금 진도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물던 계약법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약법 총론은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래서 320페이지까지 한번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웃어. 많긴 하죠. 그죠? 320페이지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